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태경 BK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제가 일단 뭐 지금 굉장히 애플카나 자율주행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죠.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불과 한두 달 전에 제가 인포뱅크나 모트렉스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올 때에는 이제 매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급등한 종목보다는 실적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시세 나올 때 매도한다라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이 태경 BK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회 제조 판매업과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석회 사업 부문에서는 선두주자로 지위를 공고히 지키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회 제품은 주로 철강, 건축자재, 환경오염 방지업계 등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환경 규제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 요소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현재 요소 비료도 품귀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미량 요소 복합 비료로 미국의 FDA 기준 검사를 통과를 하면서 이 지금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인삼이라든지 포도 그리고 사과 등 과수류나 과채류 등에 광범위하게 일단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저 안에 경량조끼를 입고 있는데 지금 염화칼슘이라고 하죠. 이 제설제 용도로 이제 사용되는 이 염화칼슘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염화칼슘을 재료를 만드는 업체로 태경 BK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계절 겨울수에 주로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결 기준 20년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미 상반기에 거의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분기까지 합쳐지면은 이미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보다 충분히 넘어선 관점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도 일단 외형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차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시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6월부터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크게 급등을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급등 보여주기 이전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이 저항 매물대를 지속적으로 좀 소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올려주고 눌러준 위치에서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 7월 달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때 모아놓던 물량이 많이 빠져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간 물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찌됐던 간에 이런 재료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넘겨서 수익을 챙겨보자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개인적으로는 1차 목표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6,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 부근 어느 정도 지지해줬던 구간과 하락이 나왔어도 이 5,000원 부근 위에서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5,000원 구간을 잡아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6,000원이 만약에 시세가 나오면 절반 정도는 일단 수익을 조금 챙겨드시는 관점 꼭 기억해 주시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500원이지만은 충분히 6,500원 시세 나오면 돌파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태경 BK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